이제 한 장단식으로 해가지고 주고받고를 한 번을 이 구호천변을 다시 하겠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다지기야. 자, 녹음 드세요. 고구천변 일륜홍 헤이. 고구천변 일륜홍. 자, 여기에서 고구천변 하고 변해서 끝나고 바로 변할 때 그때 숨을 숨구녕을 하나 딱 그때 커머 표시를 해줘. 고구천변 일륜홍 이렇게 해서 일륜홍 하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숨을 두 번 끊어서 쉬어야 돼. 그러면은 항상 숨이 남아 있어야 지치지를 않아. 에너지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호흡이니까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지 않도록 항상 에너지를 저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은.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고구천변 일륜홍 시작. 고구천변 일륜홍. 좋아요.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그렇죠. 일륜홍 그것은 당연히 쉴 수밖에 없어. 뒤에서 기니까 그걸 쉬어. 일륜홍 하면서 쉬어. 부상 의에서 딱 거기다가 컴온. 부상 높이 떠 이렇게 하면 돼. 시작. 부상 높이 떠. 그러니까 부상 높이 떠 하지 말고 부상 높이 떠. 높이 떠 이렇게. 부상 높이 떠 이렇게. 야한국 자진 안개. 하나 둘. 야한국 자진 안개. 자진 인자 뒤에서 저기 거머 표시. 야한국 자진 안개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월봉을 붙여야 되니까 그 월봉이 왜냐면 거기 아무것도 숨표가 없어.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진해서 숨을 쉬어줘야 돼. 양국 자진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그리고 으로에서 로에서 뒤에서 끊는 거야. 그래야 맞아. 그 앞으로는 붙이는 거야. 양국 자진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돌에서 숨을 다시 재충전해서 가는 거야. 어장촌 개리고. 이건 앞뒤로 다 저기가 있으니까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는 숨 안 끊어도 돼. 어장촌 개리고 회암봉. 회암봉에도 앞에를 역시 먹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앞뒤로 숨을 자를 필요가 없는 거지. 어장촌 개리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자, 구름이 뒤에서 숨을 쉬는 거야. 구름이 뒤에서 가마.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 화난다 눈대고. 그리고 거기서 필히 숨을 쉬어주는 건 저기 봐요. 노하는다 눈대고 해도 숨근역이 없으니까.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노하난다 눈대고. 우리 회원님들은 중간 숨을 쉴 수가 없잖아. 나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나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 근데 노하는 다 거기에 다 뒤에서 나는 숨을 쉬어버려. 노하난다 눈대고. 다 눈대고 끊으면서 나는 노하난다 눈대고. 이게 박자를 갖고 놀아야 그게 가능한 거야. 노하난다 눈대고. 꽃병이 물에 둥실. 여기도 부에서 거기 쉼표도 내가 약보를 내가 드렸던가? 그렇지. 부 뒤에서 숨을 쉬어야 돼. 부 병이 물에 둥실 호룡은. 그러고 은에서 끊어줘.
그렇지 않으면 뒤에 못 이어. 잠자고가 짧아도 거기까지 다 못 가. 병이 물에 둥실어려운 잠자고 이렇게 은에서 뒤에서 끊어줘야 돼. 어려운은 왜냐면 뒤에 숨구녕이 없어. 부평이 물에 둥실어려운 까지 아무 숨을 쉴 수가 없어. 또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런 구조는 숨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 앞에서 충분하게 포 포 하고 딱 끊잖아. 그때 숨을 곰팡 쉬어야 돼. 포 병이 물에 둥실어려운 잠자고 그래서 은에서 끊어줘야 돼. 그리고 잠자고 뒤에도 저기 봐요 쉬지만 충분히 쉬지만 그 잠자고를 못해. 거기서 소진돼서 안 돼. 그래서 끊고 잠자고를 해야 돼. 잠자고 찰새는 훨훨 날아든다. 훨훨에서 두 번째 훨 뒤에서 숨을 쉬주는 거야. 찰새는 훨훨 날아든다. 훨훨 날아든다. 이래버리면 배려. 찰새는 훨훨 날아든다. 훨훨 날아든다. 시작. 찰새는 훨훨 날아든다. 그리고 저기 든다 뒤에 충분히 숨 쉬주는 거야. 훨훨 두 번째 훨 그 저기에서 커머. 그 다음에 날아든다 뒤에 숨 어서오세요. 날아든다 동경여천의 파시추 동경여천의 파시추 여천에도 애 뒤에서 숨을 쉬어줘야 돼. 동경여천의 파시추 그리고 추 뒤에서도 추 뒤에서도 조금 이렇게 동경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금색 주파가 가 뒤에다가 커면 여의기라 그 여기라 뒤에 숨 쉬어야 돼. 동경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시작. 동경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겨 벽파를 뒤에서 숨 쉬어야 돼. 앞발로 그리고 앞도 숨 쉬어줘야 돼. 앞 하면서 피읍이잖아. 피읍이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 막혀. 그 사이 숨을 쉬어버리면 되는 거야. 앞발로 벽파를 이거 당거 그 벽 뒤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어. 앞 벽 이렇게 막힌 데서는 말이 끊어지잖아. 끊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숨을 쉬어버리는 거야. 앞 발로 벽 발을 이거 당거 그리고 거 뒤에도 거 그렇지 거 뒤에도 쉬어버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숨은 앞 발로 벽 발을 이거 당거 뒷발로 차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 을 뒤에서 또 쉬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요 자 그걸 을에서 을 그리고 왜 을에서 쉬어주는지 알겠죠? 탕탕 요리조리 거기에서 말이 이어져야 돼. 이어져서 숨쉴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안 쉬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꼭 쉬어야 돼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뒤에서 숨이 막힐 것을 생각해서 앞발로 벽발을 여기서 할 때 끊을 수 있는 한 끊어서 다 숨을 쉬어. 그래야 그러면 많이 전략이 되지. 앞발로 벽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오리 라고 요리조리 리 뒤에 거기서 살짝 숨을 쉬고 저리오리 하면 딱 돼. 그러면 숨이 전혀 가쁘지 않으면서 전략하면서도 그 아까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여기는 피리 거기까지는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죽어도 숨 못 쉬어.
숨은 또 리듬감이 깨져.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쉬어줘야 돼. 여리 소리 저리 허리. 그리고 그 요리 당연히 두고 요리 뒤에는 당연히 쉬어줘야 돼. 왜냐면 앙금둥실 나오잖아. 확 소리 질러버려야 되는데 앙금둥실 또. 자, 앙금 금 뒤에서 숨 쉬어줘야 돼. 앙금 하니까 거기서 구르면서 하고 숨을 쉬는 거야. 앙금 둥실 또. 그래야 떡까지 가. 거기 그래서 그 뒤로는 숨 쉬는 데 없어. 앙금 뒤로 숨 쉬는 데 없어. 그러니까 떡까지 죽어도 갖고 가야 하니까 앙금 거기 앙금 둥. 그러니까 순식간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중요해. 앙금 둥실 또 까지 또 하고 어가 끝난 자리에서 숨을 쉬어줘야 돼. 숨을 안 쉬면 죽어.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가 다 이어져 있어. 거기는 숨 쉴 구멍 없어. 그러니까 사면을 바라보니 다 이어서 나가야 돼. 그러고 니 뒤에서 숨을 쉬는 거니까. 응? 그렇게 돼야 돼. 봐, 제가 이어붙이면 앙금 둥실 또 사면을 바라보니. 그러고 거기서 또 숨을 쉬었지. 그 다음에 지광은 700일. 여기 숨 쉴 데 없어. 다 가야 돼. 시작. 지광은 700일. 그러니까 사면을 바라보니 끝나고 숨을 푹 쉬어. 짧게 끊어서 숨을 푹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사면을 바라보니 해서. 그래야 지광은 700일까지 쑥 한 호흡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 없어. 거기 사면을 바라보니. 시작.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700일. 그 네 뒤에도 푹 쉬어야 돼. 그 깊게 쉬어야 돼. 그래야 파광이 나와갖고 또 갈 거 아니야. 지광은 700일. 시작. 지광은 700일. 숨 쉬고 파광은 천일색인디. 자, 파광은 은 뒤에. 은 뒤에 짧게 커머. 은 뒤에. 파광은 은 뒤에 숨 빨리 쉬어야 돼. 파광은 천일색인디. 천일색인디는 쭉 가야 되니까. 파광은 천일색인디. 천일무차 색인디. 인디 그 거기도 숨 쉬줘야 돼. 디 뒤에. 숨표 없어도 우리가 쉬어야 돼. 거기를. 파광은 천일색인디. 천의 무상 실비봉은. 자, 천의 무상. 무상 뒤에 거기 숨 쉬어야 돼. 무상 뒤에. 네. 으 하더라도 그 으 하더라도 으를 헌둥만둥 하면서 으 뒤에다 숨을 쉬어줘야 돼. 굿굿굿굿. 그 숨을 쉬지니까 거시기 리듬이 생기지. 다이내믹이. 숨 쉴 때 힘을 빼면서 저기 숨을 쉬잖아. 저기 숨을 쉬잖아. 그 호흡구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밋밋하게 안 되고 숨을 끊으면서 다시 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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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야. 숨을 놓는 자리는 약해지고 숨을 다시 몰아쉬어서 첫 음을 내는 자리는 강해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내믹이 팍팍 한 장단에서 다이내믹이 팍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숨에 따라서. 그래서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야. 이 숨구멍을 자주 주물었어. 그렇지 않으면 호흡 긴 채로 저 시조 마냥 길게 했다가는 큰일 나기도 하지만 노래 자체가 졸려서 이 노래 다 듣기 전에 반장 시조는 반장이나 가네. 이거는 3분의 1 지점 가면 다 누워서 들어야 돼. 왜냐? 지루해서 못 들어. 다이내믹이 없으니까. 네.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달락 한 달락 한 달락은 잘 되는데
이어달라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전번에 그래서 야 이거 엄청 어려운 거다 이거. 어렵고 말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이게 보니까. 이게 되게 어, 선생님 말씀 어렵지. 딱 들으니까 이제 연습하면 제대로 되겠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통이 아니야. 예, 이거를 구조적으로 내가 이제 고조를 해서 숨을 쉬어야지 바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 야비야비야비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을 어린 아이들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악보를 보면서 노래 부르는 그 교육을 제가 한 몇십 년을 시켰어요. 애들을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주변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특별한 지도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주변에 뭐 후배 작가들 자제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 이제 다 무상으로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걔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걔들이 그 공부를 하게끔 했어요. 제가 지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도를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음치도 잡고 저기도 하고 해서 애들을 많은 애들을 아니, 많진 않지만 여러 아이들을 굉장히 깊은 음악 세계로 제가 이제 이끌어줬어요. 몇을. 그러면서 이 교육을 내가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확실히 교육을 받은 애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어른들한테도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시간만 있으면 내가 그런 것도 기초를 해줬으면 좋겠구만 싶어서 내가 지금 이 고고천변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으란 자리에서 끊으세요. 네. 예. 세긴디 저저의 무상 제비 봉원 은 뒤에도 끊어야 돼요. 봉원 은 뒤에. 전부 숨을 저기 막 끊는 것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구름박 그가 멀고 근데 그 뒤에 숨어야 되고 구름박 반드시 끊어야 돼요. 박 박에서 끊어야 돼요. 박 뒤에 구름박 그가 이렇게 구름박 그가 멀고 그 뒤에 해외손상의 일절림 그리고 1절 리 뒤에서 끊어야 돼요. 해외소상 1절 리에서는 끊을 데 없습니다. 리 끝나고 거기서 숨을 온팡 쉬세요. 해외소상의 1절 리 시작. 해외소상의 1절 리 푹. 눈 아픔 경이로다. 눈 아픔 경이로다.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테크닉이 있어. 아합 아합 엄석 끌어올리잖아. 거기서 숨을 빡 쉬는 거야. 왜냐면 이미 음이 끊어졌잖아. 음이 끊어진 데서 숨을 쉬는 거야. 나풍경이로다. 아합 풍경이로다. 풍경이로다가 되는 거야. 왜냐면 으압 하고서 거기서 숨을 쉬니까 풍경이로다 해서 다 뒤에서 숨을 쉬는 거야. 에? 자 눈 아프경이로다 아니야 아프경이로다 아프경이로다 시작 눈 아프경이로다 한 번 더 눈 아프경이로다 풀을 먼저 내지 말고 조금 더 참아 숨을 눈 아프경이로다 숨을 쉬어버려 나풍경이로다 오존아 너기 호여 경이로다 뒤에도 숨을 쉬어줘야 되죠. 오존아 어이아야 숨구멍 하나도 없어. 오존아 너기 호여 그리고 여 뒤에서 숨을 쉬어야 돼. 자 오존아 시작. 오존아 너기 호여 그러죠. 여에서 숨을 쉬고 여 뒤에서 동담으로 버려있고 로 뒤에서 동담으로 버려있고 굿굿 동담으로 버려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쉼표가 아닌 곳에서 숨을 쉬는 것은 박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숨이야. 요령으로 숨을 쉬는 거야. 그 박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리를 내는 그 저기 말 그 박자 유지해야 되는 그거는 정확하게 유지해 줘야 돼. 쉬는 게 아니야. 거기는 도둑숨이야. 말 그대로 요령숨을 쉬는 거예요. 동담으로 벌려 있고 박자 영향 주지 말고. 아 그러니까 그 말 끝난 빨리 끝내면서 숨을 쉬고 앞에 뒤에 시작되는 말은 장단에 추어도 어김없이 시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숨을 쉬는 거지. 이렇게 로 로에서 깎아먹는 거야. 말하자면 동담으로 벌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짧아지면서 당연히 거기에 약해지면서 호흡이 빠져나가면서 약해져. 그러니까 거기서 다이내믹이 생긴 거야. 동담으로 벌려. 그러니까 당연히 벌이 강해. 왜냐? 로가 약하고 숨이 거두어졌으니까 다시 호흡을 충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게 우리 구조가 그래. 폐 구조가 숨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내믹이 생긴 거야. 동담으로 벌려 있고 이렇게 돼. 시작. 동담으로 벌려 있고 굿. 그 뒤에는 좀 비교적 넉넉하게 그런 쉼표를 하나 있다 생각하고 숨을 비교적 넉넉하게 쉬어줘야 돼. 동담으로 벌려 있고 건고는 어이호여. 뒤에서 고에서 숨을 넉넉하게 쉬었기 때문에 한 박을 다 갈 수가 있어. 한 장단을 다 갈 수가 있어. 여 뒤에서 그냥 쉬면 돼. 건고는 근데도 내가 숨을 아끼고 싶다 하면 은 뒤에서 끊어야 돼. 은 뒤에서 건고는 건고는 어이호여. 그러면 어가 강하지. 당연히 강하게 나와. 숨을 끊고 그 다음 박은 강하다. 그걸 생각하면 돼. 건고는 어이호여. 이랴흠 둥실떠. 이랴흠. 당연히 거기서 끊어지겠지. 으 뒤에서 끊어져야 돼. 이랴흠 둥실떠. 그리고 떠 해서 그 다음 장단으로 넘어간 셋째 박 시작하기 전에, 그게 남운전 시작하기 전 그 뺀 그 뒤자리에서 숨을 쉬줘야 돼. 그러니까 뒤에 숨이 있는 거예요. 이랴흐 해서 숨 쉬었어. 뒤에서 이랴흐 둥실떠. 그렇지. 떠 남운전 달 밝은디. 남운전이 세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죠. 남운전 달 밝은디. 전 뒤에서도 쉬어줘야 돼. 전 뒤에서. 그러니까 남운전 달 밝은디. 그래야 달이 강박으로 나와. 남운전 시작. 남운전 달 밝은디. 그래야 달이 강으로 나와. 그리고 다이내믹 생겨. 남운전 달 밝은디 하고 또 숨 쉬어. 뒤에서 오연금도 끊어지고 오연금도 끊어지고. 도 뒤에서 숨 쉬어야겠지. 그래야 끊이 강박이 하잖아. 끊어지고 해야 노래가 되잖아. 오연금도 끊어지고 시작. 오연금도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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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고 뒤에 고 뒤에도 짧게 그 고독숨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한 장단에 두 번 숨을 쉰다. 중간에 여섯 박 끝난 자리에서 숨 쉰다. 또는 저 마지막에서 숨 쉰다 해서 두 번씩 쉬는데 어쩔 때는 딱 그 여섯 박자가 아닌 세 번째 박에서도 숨을 쉬잖아. 그거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일러드린 거예요. 남포로 둥둥 가는 남포로 둥둥 가는 저배 둥 뒤에다가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마지막 동에 저기 뒤에 손근육을 주세요. 저 배 뒤에도 당연히 있겠지요.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시작.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굿. 내가 지금 나의 이해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가 말하는 것의 이해를 가장 빠르게 이해하면서 가장 지금 실제 응용하고 있는 분은 현아님이세요. 현아님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가지고 노래를 가고 있어요. 제가 끌어내서 정확하게 하면서 그 다이내믹을 갖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응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뭐야 맹진사님이 많이 호흡이 지금 좋아지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맹진사님 곡이다 보니까 맹진사님이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시작.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광 속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숨꾼역이 앞에서 숨을 쉬주는 거야. 왜 쉬고 나오자. 이거 세 번째 박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충분히 양 넉넉하게 쉬고는 쭉 가야 돼요. 조각달 무광 속으시다. 하나 둘 조각달 무광 속의 조회. 그렇지. 으 뒤에서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그 조회 왕의 원은요. 그거 으 뒤에서 초의 왕 으 뒤에서 쉬어야 돼요. 예, 원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끝난 이렇게 한 장단이 끝나는 곳에서는 필이 다 숨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숨 쉬어야 돼. 넉넉하게. 그게 뒤를 질질 끌지 말고 끊어서 숨을 쉬세요. 초의 왕 원은요. 헤이 시작. 초의 왕 원은요. 그러지. 오래 속에가 잠시 나야. 속에 가 뒤에 있겠죠. 당연히 하야 뒤에도 있고 하야 뒤에도 있어요. 오래 속에가 잠시 나야.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을 뒤에도 있죠. 천봉 만악을 을 뒤에 그리고 바라보니 당연히 뒤에는 있는 거고.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한 번 더 시작.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대 뒤에 있죠. 만 시작. 만경대 구름 속. 그렇죠. 학선이 흐르 이했고. 자 여기서는 또 기교가 있어요. 학 뒤에 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지. 학 말이 막혔잖아. 학 하니까 학선이 흐르 이했고 이했고 뒤에도 있어요. 학선이 흐르 이했고. 그죠. 뒤에 있고 학 뒤에 있는 거예요. 학 선이 울어 이힛고 칠보산 비로봉문 허공에 솟아. 칠보산 비로봉문 허공에 솟아. 자 여기는 말들이 짧아서 저기 약간 스타카토식으로 칠보산 비로봉문 허공에 솟아 요런 것을 하다 보면은 요런 거는 숨이 안 막혀. 짧게 가니까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이래버리면 숨이 긴데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시작.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굿 잘하고 있네. 그렇게 말에다 그걸 주는 거야. 악센트를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이러면 다 어디다 숨을 자기가 도둑숨을 쉬어도 쉴 수도 있는 거야.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시작.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계산 파물이 울채항. 계산 파물이 울채항. 자 여기서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돼. 계산 파물이 울채항. 왜냐면 앞에서 질보산 비로봉에서 숨을 많이
영약에 쉰 회원님들은 여기가 하나도 안 벅차. 응? 계산 파물이 울체 앙 하고 앙 뒤에서 숨을 쉬면 되는 거야. 질보산 비로봉이 숨이 안 차니까 질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계산 파물이 울체 앙 하고 앙 뒤에서 숨 쉬고 사는 징징징도 꽂아 사는 은 뒤에서 쉬어야 돼. 사는 은 뒤에서 치고 높 뒤에서 쉬어. 높 높 뒤에서 사는 징징징도 꽃도 그렇죠. 사는 징징징도 꽃칭도 사는 징징징도 칭이 두 박자밖에 아니니까 칭칭칭칭이 각 두 박씩이야. 사는 칭칭칭도 꼭 그러니까 노비 열 번째 박에서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저기 뭐야 그 11박을 쉬어버리는 거야. 사는 칭칭칭도 꼭 시작 꼭 사는 칭칭칭도 경흥 수무풍우 야자파 이렇게 하면 돼. 시작. 경흥 수무풍우 야자파 파 뒤에 숨 쉬고 물어온 붕 깊고 시작. 물은 풍풍 깊고 풍풍 뒤에 다 그런 거 숨 쉬려면 쉬고 끊으려면 끊을 그렇게 하면 돼. 경 숨풍을 야잡아 물은 풍풍 깊고 원사는 우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시작. 먼 사는 우르르르 국화는 점점 자 여기를 미련하게 누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나나 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끊었어. 그냥 숨 거기서 몽땅 쉬어버려. 먼 사는 우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시작. 먼 사는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시작.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시작 늘어진 잔목 펑퍼진 거기까지 숨이 하나도 없어. 시작.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자 진 뒤에 숨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한 박 쉬어주잖아.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시작.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자 떡갈 그렇게 나와버리면 베레벌지. 열 번째 박에서는 나와줘야 돼.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시작.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떡갈 시작. 떡갈 다래몽동 칭농골 모르다래 얼음눈 다래몽동 칭농골 모르다래 얼음눈 자자 칭농골 뒤에 숨은 반드시 쉬어주세요. 다래몽동 칭농골 모르다래 얼음눈 출렁 얼음눈 넌 뒤에 쉬어주고요. 다래몽동 칭농골 머루다래 얼음 넌 출렁 스포들이 번남 얼음 넌 출 넌 할 때 뒤에다가 도둑숨을 해주고 해. 다래몽동 칭농골 머루다래 얼음 넌 출렁 스포들이 번남기 이 뒤에도 숨을 쉬줄 수 있어요. 이 뒤에 출렁 스포들이 번남기 그렇죠. 자
긴 박자 앞에서 호흡을 주면 원래 긴 박, 상대적으로 긴 박이 짧은 박보다 강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박 앞에서 숨을 쉬어주면 그 저, 아니 저기 뭐야 그 거기에서 다이내믹이 생겨요. 숨을 놓은 자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숨을 내쉬는 자리는 강하기 때문에 긴 박이 강박에 딱 오면서 거기서 강약이 생기면서 다이내믹이 생겨요. 그러니까 달에 몽동 칭넝골 모르다 얼음던 출렁 수보들이 번남기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달에 몽동 칭넝골 모르다 얼음던 출렁 수보들이 번남기. 그거 귀 뒤에 충분하게 쉬고요.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과목 자 뒤에 오미자치자 뒤에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과목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과목. 자 거기서 만약에 자 뒤에서 못 쉬면 추 뒤에서 쉬면 돼요.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시작.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과목 가진과목. 왜냐면 가진과목이 강박이니까. 짧아도 거기가 높잖아요. 가진과목 시작. 가진과목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기서 숨을 쉬어주면 되는 거예요. 짧게.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과목 시작.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가 벌써 참 쫀득거리게 되잖아요.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얼크러지고 뒤에 시작.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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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구부지. 그러니까 서 뒤에서 숨 쉬어줘야 돼. 틀어져서 뒤에 구부침칭 감겼다 구부침칭 감겼다 구부침칭 감겼다. 다 뒤에 쉬고 칭칭 뒤에 숨 쉬어도 돼요. 구부침칭 감겼다 칭 감겼다 이렇게 구부침칭 감겼다. 앞에 칭이 길잖아. 칭칭 감겼다. 이제 시작. 구부칭칭 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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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굿 그렇게 푹 내려가야 돼. 자 구부칭 하고 그 칭이 내려갔지만 강박이요. 그러니까 되게 얇어. 저기 약한 박이요. 약한 박이니까 그 뒤에서 숨 쉬고 감겼다. 감이 강박, 저기 말 강박이요. 그래서 리듬이 생겨. 우쭈루쭈라는 리듬감이 생기는 거야. 구부칭칭 감겼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자, 어선. 어선은 돌아들고 고 뒤에다가 저기 그것 줘요. 저 심자리를 주고 어는 강박이요.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백이 강박이고 거기다 이왕 하는 김에 강표시도 해놔. 액센트 표시를 해.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시작.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굿.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무슨 몇십 년 한 것 같으네. 비 뒤에도 저기 숨 쉬어주고 해.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갈매기 매기 뒤에다 숨을 쉬어줘.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갈매기 뒤에다가 살짝 숨을 줘요. 숨을 줘야 돼. 그러려면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거기 숨근력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줘야 돼. 갈매기 뒤에서.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시작.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그죠. 해오리도 강박으로 넣어줘야 돼.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그렇잖아요. 갈매기 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말은
리듬은 붙어 있지만 갈매기하고 해오리고 각기 다른 새잖아. 그러니까 해오리도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시작.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강상두루미 시작. 강상두루미 미 뒤에다 숨 크게 쉬어. 강상두루미 숨 많은 떼꾼이 숨 많은 떼꾼이 떼꾼이 뒤에도 도둑숨 쉬어야 돼. 거기는 도둑숨이요 쉼표가 아니라 강상두루미 뒤에는 쉼표요. 강상두루미 숨 많은 떼꾼이 시작. 강상두루미 수많은 떼꾼이 수청장 기과가 넣던 장 수청장 장 뒤에 장 뒤에는 도둑숨을 쉬어줘야 돼. 수청장 기과가 넣던 기과 넣더니 다 붙여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높고 시작. 수청장 기과가 넣던 던 뒤에 숨 쉬고 만 만수문전에 봉황새 그리고 만수문전에 애 뒤에도 숨을 쉬어야 돼. 응? 봉황새가 짧지만 그래도 거기서 숨을 쉬어줘야 돼. 만수문전에 뒤에 쉬어줘. 만수문전에 시작. 만수문전에 봉황새 봉황새 그리고 봉황새하고 뒤에 숨 푹 쉬어. 봉황새 봉황새 양양장 퍼즈엄즈고검무 참 여기 저기 잘 해놨다. 여기 숨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양양장 퍼즈 뒤에서만 쉬어. 왜냐면 원황새하고 숨을 푹 쉬어서 그런 거야. 예. 저기에서 숨을 만수문전에 봉황새 하고 숨을 푹 쉬어. 봉황새 짧게 끊고 푹 쉬어. 시작. 만수문전에 봉황새 푹 쉬어. 양양장 퍼즈엄드어봄문 여기는 숨고 먹 없어. 뒤에만 그것도 도둑숨 쉬어야 돼. 시작. 양양장 퍼즈엄드어봄문 사랑하다고 원앙새. 그러니까 여기가 참 그 뒤에가 그 도둑숨이 깊어. 양양장파 시작. 양양장파 점점 사랑하다고 원앙새. 사랑하다고 원앙새 시작. 사랑하다고 원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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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 앙을 떨어뜨리라고 원앙새 원앙새 사랑하다고 원앙새 사랑하다고 원앙새 원앙새가 아니고 원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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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 앙을 떨어뜨려 원앙새 원앙새 원앙이 아니고 원앙새 원앙새 굿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다고 원앙새 사랑하다고 원앙새 굿 하고 새 뒤에도 흠뻑 숨을 쉬어요. 지루할 질석 은하수 에서 석 뒤에서 쉬어야 돼. 지루할 질석 썩 하지마 썩 하지마 썩 하지마 지루할 질석 아니야 질석 질석 쓱을 7월 7석으로 작게 해. 숨이 막힌 거를 뭐하러 길을 써. 7월 질석 그런 게 어딨어. 이미 썩은 막힌 음이야. 뭐 막힌 음을 끊어. 막힌 음을 끊어. 끊고 그 사이에서 숨을 쉬는 거야. 그래 은하수가 나오지. 그럼 어디서 숨 쉬려고 그렇게 하냐고. 7월 질석 은하수 그래야 은 하고 확 질러서 거기서 강한 음이 나오지. 그 강한 음을 해주려니까 앞에서 숨을 끊어야 될 것 아니야. 썩을 뭐하러 빼. 7월 질석 은하수 시작. 7월 질석 아니지. 7월 질석 시작. 7월 질석 은하수 다리 놓았던 노자기
천호자기. 그렇지. 두 번째 박에서 다리노 천호자기. 두 번째 박에서 다리노 천호자기. 그렇게 다리노 천호자기. 여기도 없어. 앞에도 숨 뒤에도 숨이 있으니까 중간에 숨 없어. 다리노 천호자기. 두 번째 박 시작. 다리노 천호자기. 목포리 해골리 노스 진검새. 해골이 뒤에 리 뒤에 검새 새 뒤에 다 거기는 도둑숨이야. 리 뒤에 새 뒤에 목포 아니 목포리 해골리 해골이 뒤인 거예요. 목포리 뒤가 아니라 목포리 해골리 노스 진검새. 노가 강박이니까 목포리 해골리 노스 진검새. 시작. 목포리 해골리 노스 진검새. 새 뒤에 저 도둑숨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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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옥. 시작.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나라 둘째 요리조리 나라 둘째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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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옥. 요 따옥따옥. 두 번째 옥 뒤에 도둑숨 있어. 따옥따옥 요리조리 나라 둘째. 시작. 따옥따옥 요리조리 나라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또한 뒤에 또한 뒤에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시작.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 보니 만악은 전봉. 지어다 보니 만악은 전봉. 그렇죠. 봉 뒤에서만 쉬세요. 지어다 보니 만악은 전봉. 지어다 보니 만악은 전봉. 자, 그냥 그런데 판 이제 막판 가니까 되어서 숨을 쉬어갔다 하면 굳이 쉬려면 치어다 보니 뒤에서 살짝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근데 숨이 팡기면 거기서 쉬셔요. 치어다 보니 만학은 전봉. 네, 봉 뒤에는 반드시 쉬어야겠지. 그러는 건 어떻게 올 것이요? 치어다 보니 만학은 전봉. 시작. 지어다 보니 만악은 전봉. 내려 고보보니 백사지땅. 여기는 사 뒤에서 쉬어야 돼. 백사지땅 이렇게. 내려 고보보니 백사지땅. 사 뒤에서 쉬세요. 백사지땅. 시작. 내려 고보보니 백사지땅. 지땅 지땅. 왜 구부러진 왜 구부러진 늙은 그 진 뒤에서 쉬세요.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소홍까지 가야 되니까. 시작.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소홍.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응 뒤에서 장송 뒤에서 숨 끊어. 광풍을 못 이기어. 어 뒤에서 또 광풍을 못 이기어. 자, 어렵다면 여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이 숨이 확 말려 들어가요. 잘못하면 또한 경치를 봐. 그러니까 또한에서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기 봐야 어영부영 했다는 이 뒤에 뭐더니까 여기서는 계속 숨을 절약해야 돼.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여기서도 숨 쉬어야 돼. 반드시.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 보니 만악은 전봉. 네, 전봉 뒤에도 반드시 숨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돼요. 봉 뒤에.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땅. 백사에서 반드시 또 끊으세요. 백사에서 반드시 사 뒤에 반드시 끊으세요. 왜냐면 뒤에 못 가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숨을 계속 전략한다 해서 다 전략을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한. 근데 뒤에가 어려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땅. 내 굽어진 늙은 장소홍.
거기까지 가려니까 거기서 죽 빼박 못해 빼박 못하니까 제가 쓰라는 데서 다 하시세요 그래야 거기 갈 수 있어요 내려 구부보니 백사 집 땅에 구부러진 늙은 건장송 광풍을 못 이기여 그래야 이 광풍을 얻을 수 있어 평화롭게 나와 그러니까 늙은 장송 뒤에 숨이 있죠 네. 오래 보시오 도둑심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전략해야 되는 거야 광풍을 못 이기여 까지 가고 어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 뒤에서 그리고 또 있잖아 그 줄 춤을 출제 거기 숨 하나도 없어 제 뒤에서만 쉬어야 돼 시작 그 줄 춤을 출제 그렇죠 시내 유순난 정산으로 돌고 그 고 뒤에서만 숨이 있어요 시작 시내 유순난 정산으로 돌고 고 뒤에만 숨이 있어요 이 골물이 쪼르르르 큰 골물이 이 골물이에서 이 뒤에서 반드시 거시기 뭐야 아, 저기 도둑숨 하시면 죽어 왜냐면 지금 숨이 막 가쁘잖아 거기서 몰아왔으니까 이 골물이 쪼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자시다 이 골물이 쪼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콜콜 뒤에도 쉼 쉬세요 이게 이 곡 자체를 그렇게 저기 다이내믹과 그 점입 가경으로 점점 빠르면서 막 촉급하게 몰아갔어요 호흡 자체를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그게 오죠 절정이라는 게 이 절정을 이룰래니까 여기서 그렇게 막 간 거예요. 얼마나 예술적으로 잘 짜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희생되지 않으려면 그 우리가 우리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노래를 호흡을 갖고 가서 하려면 그렇게 요령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여 이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 골물이시다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자 여기도 짧아도 골물이 뒤에서 살짝 쉬어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마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시작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자 아냐 한티로 합수쳐 한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그러니까 한티로 티가 약해지지 한만 나오고 티로가 약해지지 그래야 살아 그러려면 다 죽어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그렇게 하지 말어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이래야 쥐락펴락쥐락하면서 호흡을 갖고 가지 시작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쳐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자 여기서는 다 숨을 쉬어도 좋아 저 뒤에마다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못 쉰 쉼을 다 나누어서 저 뒤에 다 숨을 쉬어도 좋아요 짧게 다 쉬어도 좋고 요령껏 빼먹어도 좋고 그 저 뒤에 다 숨을 쉬어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왜냐면 앞에 너무 힘들었잖아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숨 그러니까 표 안 나게 시작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굿 저 늘이 빼지 말고 다 끊으면서 숨을 쉬어 전부 다 숨을 쉬는 연습을 해봐 시작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굿 그렇게 하니까 팍팍팍팍팍팍 리듬 살면서 숨 좋고 가잖아요.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시작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방울이 벅큼저 방울이 벅큼저 건너 병풍석에다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벅큼저 건너 병풍석에다 자 저 뒤에다가 에? 또 방울이 벅큼저가 있잖아 저 뒤에다가 방울이 벅큼적 건너 병풍석에다 시작
방울이법 그 흠적 건너 병풍 속에다. 다 뒤에도 필히 숨을 또 쉬어주세요. 아주 광광 마주 가야 되니까 시작. 아주 광광 마주 마주에서 쉼표가 있어 주 뒤에.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쉬어줘. 아주 광광 마주 세려 가니까 시작.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사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여기는 숨구멍이 없네요. 코까지 쏙 가야 돼요. 시작.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코 뒤에서 쉬세요. 벅금이 벅적 벅 적에서 북에서 숨을 쉬세요. 북적 북적 시작. 벅금이 북적. 그렇지. 북적 북적. 그러면서 뒤에 가서 윽 하면서 거기서 말아 올리면서 윽 하고 잠깐 호흡이 끊어진 때 쓰는 거야. 북적 이렇게. 저 벅금이 북적 물놀이 뒤틀어져. 물놀이 뒤틀어져. 워르르르. 저 뒤에 또 숨을 쉬어야 돼. 응? 저 뒤에서. 응? 그래야 워르르가 나오지. 워르르르르르. 꼴꼴 시작. 워르르르르. 꼴꼴. 뒤둥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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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져. 허져. 뒤둥그러져. 뒤둥그러져. 그렇지. 자, 음악이라는 것은 말대로만 가지 않는다. 그것이 음악이에요. 말하고 음악하고 그러면 왜 말을 하지 음악을 해? 말하고 음악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둥그러져 이런 게 있는 거야. 뒤둥그러져 해야지. 둥그러져 이렇게 가야겠지.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아니야. 음악이잖아. 뒤둥그러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음악으로 가야지 말로 가지 마세요. 배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시작. 배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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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뒤에 쓰고 저 숨 쉬고 벅금이 벅적 시작. 벅금이 벅적. 물놀이 뒤틀어져. 물렁우리 뒤틀어져. 자, 적 뒤에도 숨을 쉬어도 돼. 북적 물렁우리 뒤틀어져. 자, 북적 해서 그걸 테크니컬 하기가 쉽지 않아. 거기서 숨까지 쉬기가. 북적 하고 적 뒤에서 쉬어. 북적 시작. 북적 물렁우리 뒤틀어져 시작. 물렁우리 뒤틀어져. 저 뒤에서 쉬고 워르르르르르르 꼴꼴 시작. 월르르르르 꼴꼴. 그렇죠. 그리고 월르르르르. 자, 워가 강박이고 꼴에서 앞꼬리 저기 저 강박이야. 월르르르르르 꼴꼴 시작. 월르르르르 꼴꼴. 뒤둥그러져.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사 안 떨어져.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하고 려 뒤에서 숨을 쉬고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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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풀어줘야지. 팬목 쓰지 말고. 떠나간다. 떠나간다. 그러죠. 이제 해탈. 편하게. 떠나간다. 떠나간다. 어디 매해. 로 가잔 말. 하나 두 번째 박에서 어디 매해
말로 가자 말. 아, 말 뒤에 숨 쉬고 여기 중간에 숨 쉴 필요 없지. 왜냐면 두 번째 방에서 나오니까 거기 다 저기 숨 쉬고 나오면 되잖아. 어디 매로 가자 말. 말 뒤에도 저기 쉼표가 있으니까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 곤나 여기 숨 없어 시작. 아마도 내로 곤나 나 뒤에가 숨이 있지요.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여기도 숨 없어 시작.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나 뒤에가 있지. 아마도 내로 곤나 아마도 내로 곤나 요러건 그거 곤나 나 뒤에 있지. 또 나 뒤에 있지. 그래 요런을 가지.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런 뒤에다가 한번 숨을 주면은 런 뒤에다 숨을 주면 경 강박이 나오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마지막에 점을 찍어야 되니까 시작.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한번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이내믹도 다 살릴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우리가 숨을 빠를 그 저기 소리가 첫급하면 첫급하고 절정을 향해서 갈 때 그 호흡을 유지해 주면서도 그 리듬을 유지해 주면서도 호흡을 요령껏 쉬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풀어주잖아. 또 절정이 지난 다음에는 확 풀어줘야 되잖아. 이제까지 딱 줬던 걸 확 풀어서 긴장을 다 완화시켜서 끝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절창이냐고. 그래서 절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돼 있어 자고.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가세요. 시종일관 가면 빡빡하니 저기 봐야 소리 머리도 끝도 없이 하면서 질개들이 빼지 말고 질개들이 빼서 그냥 호흡을 갖고 그냥 가지 말고 놓을 때 놓고 그렇게 갖고 가세요. 그러면은 숨 차지 않게 리드미컬하게 그 8분 9분이면 9분의 긴 시간이 결국 길게 느껴지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유념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철가도 그렇게 분석해 드릴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 선생님 한번 힘들어도 이거 완창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창 수없이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완창이 수도 없는데 지금 찾아보면 있습니다.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